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최첨단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변화와 혁신의 시대. 이 시대의 기업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시대 화두가 되는 말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새롭고 빠르고 자주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도입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커머스가 등장했죠. 2010년에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들도 등장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달라진 시대, 필연적으로 일자리의 구조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라지는 직종이 생기는가 하면 배달앱 같은 플랫폼 노동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예전처럼 출퇴근이 중요하지 않은 스마트워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와 더불어 스마트워크는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한 시대, 우리 경영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친 시대는 미친 조직을 요구한다. 세계적 석학인 톰 피터스의 말입니다. 혼돈과 변화의 시대에 대처하려면 리더들의 기존의 관행들을 버려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기술 혁신의 시대, 이 시대를 이끄는 주체는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나 중장기적인 정책, 교육이나 연구기관의 노력도 더해져야 하지만 미래를 이끌 바이오, AI, 양자 컴퓨터 등 모두 기업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경영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순간인데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기에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만큼 창의적으로 기업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기후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친환경, 저탄소 비즈니스로 전환되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융합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려면 무엇보다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할 테니까요. 기술을 발전시킬 연구기관도 제 몫을 해줘야 할 테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의 협력입니다. 나아가서는 세계와의 협력입니다. 기술의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이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 미국에서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공유했고 WHO에서는 독일에서 개발한 진단 시약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 덕분에 진단키트를 빠르게 완성했던 것처럼 인류 공동의 가치에 있어서는 더욱 협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화기 사용자가 5,000명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75년, TV는 13년, 인터넷은 고작 4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날이 빠르게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한다는 건데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나아가 그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대처와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과 결단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